도전 종료.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김정은 씨 괜찮으세요? 아, 그럼요 뭐. 올라올 때는 여기 꽉 잡고 계시던데 지금 다 올라왔다 이거죠? 자세 진짜 안 나온다 이거. 예, 예. 식비 들어가겠습니다. 식비. 식비. 오승은 씨 식비 1,730원입니다. 야, 뭘 그렇게 많이 먹었어? 아, 진짜요?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나? 진짜? 네, 1,730원. 마이너스네 그러면. 네. 뭘 그렇게 많이 먹고 살아? 이게 그럼 무슨 만 원의 행복이야? 그러니까요. 김장욱 씨의 식비입니다. 예. 네. 3,750원. 본인 얘기하신 거죠 지금? 교통비입니다. 교통비 1,550원. 뭐 이렇게 많이 다녔어? 교통비 3원. 우와. 우와. 한 방에 500원. 기타 비용 오승현 씨 740원입니다. 아니 뭐 그럼 왜 그 기타야? 기타면은 이게 밥 그러니까. 식비보다 훨씬 싸야지. 그렇게 말씀하면 기타가 아니라 본 비용이지 그거는. 김장욱 씨 기타 비용. 네. 아, 놀라지 마시라. 에이. 진짜요? 진짜요? 뭐예요? 진짜로! 자, 이렇게 되면 지금 살짝 계산이 되시는 분들은 계산하시겠지만 역전입니다! 미션 수행 결과입니다. 역시 한번 되겠습니까? 모두 성공해서 빵원! 빵원! 미션은 다 빵원 아니야, 원래 기본적으로? 미션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? 자, 여기까지! 김정우 씨! 뭐야? 두 번 실패 최악! 아! 자, 이번엔 네. 만 원의 행복 사상 처음 네. 생긴 항목입니다. 벌금 네. 부문입니다. 두 분께서 저희 촬영하는 PD 몰래 먹다가 걸린 게 있으면 제가 벌금으로 아, 그 구간을 한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오승훈 씨 벌금 있습니까? 410원입니다. 자, 김장훈 씨 진짜 대단합니다. 벌금! 2,800원! 뭐야? 잘하면, 시청자 여러분, 잘하면 또 하나의 기록이 나올 듯 합니다. 또 한 번의 역사 만 원을 넘기는 우리 김장훈 씨. 아니, 그렇죠. 야 핸드폰이죠. 휴대전화 사용 요금 있잖아요. 알았습니다. 오승훈 씨, 158원! 2,395원! 악성하게 오세요. 오승훈 씨의 승입니다!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해서 만 원 행복이면 만 원을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않나. 액수는 만 원이지만 정말 그게 뭐 몇억 원의 가치가 날 수도 있는 게 돈이 아닌가 많이 느꼈어요. 그래 저희 어머니가 휴백분이셔서 아직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보셨어요. 그래서 아껴 쓴다고 아껴 써서 이렇게 책 써서 이렇게 상품권까지 받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네요. 행복 주식회사 그 아름다운 도전은 계속됩니다.